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잭슨 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2%로 하락할 때까지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은 들어오는 지표와 서서히 전개되는 전망과 위험 요소들을 평가하면서 신중하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현재 수요와 공급이 인플레이션을 내려오게 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호의적인 최근의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은 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 시점에 관심이 쏠려 있다는 해석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를 했지만 시장의 관심은 언제 금리를 인하하느냐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내년 6월쯤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 뉴스는 계속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함께 만나보실까요? 국내 증권사들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이 70% 넘게 급감했습니다. 차액 결제 거래인 CFD 충당금과 해외 대체 투자 부실 등의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일요일인 어제 2023년 2분기 증권 선물회사 영업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60개 증권사의 순이익이 1조 473억 원으로 지난 1분기보다 무려 7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대규모 배당금 수익 등 일회성 수익을 제외해도 전분기 대비해서 52.5% 감소를 한 건데요. 2분기 자기매매 순이익은 1조 9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무려 38.7%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감원은 자기매매 손익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등락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외 대체 투자 부실이 유동성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취약사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최근 시장이 올라오면서 주가 함께 올라갔는데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지난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두나무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매출은 1,866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47.9% 줄어들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실적 부진 요인으로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이번 분기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시세가 전년 대비 회복하면서 평가 금액이 상승해서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두마무 관계자는 앞으로 펼쳐질 웹 3시대의 주역으로서 저변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 큽니다. 함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함께 보고 가실까요? 네이버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7% 넘게 하락하면서 21만 천 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시가총액이 10위로 한 계단 떨어지기도 했는데 우선주를 합치면은 11위권까지 떨어진 겁니다. 하이퍼글로버 X 공개가 화두였는데요. 하이퍼글로버 X가 공개된 뒤 유튜브와 온라인 종목 토론 등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어 기반으로 차별화했다고 하지만 실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영어 기반인 오픈 AI의 챗GPT,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챗봇 등과 별다르게 없었다라는 입장이 대부분이었고요. 일부 답변은 기존 블로그나 지식인 검색 결과를 끌고 오는 정도다라는 관계자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다만 증권가의 반응은 이와 달랐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요. 장기적으로 네이버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커머스 생태계 강화가 매출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수를 줬습니다. 또 AI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가시화는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화진 과장님께서도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HBM 관련해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뉴스가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주가는 또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